결과에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전반 전방 앞발이 이제 쇼카운트에서 좀 몇 차례 기회를 놓친 것이 전체적으로 조금 서슬이 위축이 되지 않았나. 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전체 서슬이 몸 컨디션들이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. 오스만의 공격이 좀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고 정말 마지막 서슬이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런 실전상을 준 것 같습니다. 빨리 이설근 빨리 입고 준비를 잘해서 다음 지휘실 또 전복과의 준비를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첫 이런 감독으로서 잘 팀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 같고 선수 구성이나 상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런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후배로서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김남일 감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몇 차례 이런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또 상대 수비 라인을 밀어내지 못하고 좀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뭐 또 지금 몇 친구들은 지금 약간의 그런 경기 감각, 경기 체력 이런 게 조금 보였고 앞으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상당히 좋은 기회였고 선수들에게도 그런 승패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말고 정상적인 우리 경기를 하자고 주문을 했고 근데 이런 중요한 고비를 또 못 넘기게 참 아쉬운 오늘 경기였습니다.